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연인을 따라 나섰는데요. 아, 근데 여기 되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여기 자주 다니는 길이신가 봐요? 네. 아, 좋다. 네, 여기 뭐 심어놓은 듯한 느낌인데요? 산삼의 씨앗을 이렇게 이제 자연 상태에다 뿌려서. 이게 그러면 지금 산양삼이에요? 그렇죠, 산양삼이죠. 귀한 손님 윤택 씨도 오시고 했으니까 좀 캐다가. 이거를요? 예. 아, 이거 너무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쌈채소로 한번. 쌈채소로요? 예. 아니 근데 이 정도 자라려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요거는 지금 작년에 씨앗 뿌린 거예요. 근데 이거 작년에 해서 이제 해서 이걸 쌈채소로 드신다고요? 예. 약간 쌈채소 쪽에는 부르조아 아닙니까 이거? 그죠? 아, 참. 과연 이게 무슨 맛이 날까? 어? 예. 어? 달아지는데요? 뒷맛이 달아져요. 단맛이 많이 난다. 네. 그러면 산삼 쪽에 가까운 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 쓴맛이 먼저 온다? 네. 이러면 이제 인삼 쪽에 가깝다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자연인인데 이 산 곳곳에 삼을 심어뒀다고 해요. 눈에 이제 많이 보이네요. 예, 그렇죠. 하나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 막 보이네. 여기도? 예, 여기도 있고. 예. 아이 발밑을 조심해야겠네요. 예, 제가 밟는 데만 밟으시면 괜찮아요. 아, 예, 예. 예. 밟는 데만. 예. 예. 여기서. 그거 캐시게요? 예. 이건 한 얼마나 됐어요? 몇 년? 13년 정도. 13년? 안 넣으면 금속 성분이 안 닿게. 이거 대나무 아닙니까? 네, 대나무 깎아서 신받다. 귀엽다.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건 뭐 사실은 크기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래 묵을수록 좋은 거고. 네. 근데 이제 오래 묵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노화 현상이 오잖아요. 성분 분석을 해보면 네. 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물론 성분이 많아지는 성분이 있는가 하면 없어들고 줄어드는 성분도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 잘하세요? 이거 공부하셨어요? 공부를 하셨겠죠 진짜? 제가 삼캐러 다니면서 궁금한 사항들도 좀 있었고. 삼캐러 다녔다고요? 네. 그럼 10만이셨어요? 네. 오. 뭐 처음에 삼캐러 다니면 10만이들 용어로는 소장마니, 우두머리는 어인마니.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면 절대 안 알려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 겸 이제 실습 겸 이 경륜이 좀 쌓이다 보니까. 네, 산은 그에게 질리지 않는 설렘이었죠. 그래서 결국 떠돌기를 멈추고 산에 정착을 했고 캐는 일보다 심는 일이 더 많았지만은 예, 오늘은 뭐 예외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계세요? 네? 우리 저 고생하시는 분들도 한 분씩 드셔야죠. 진짜로요? 네. 이야 눈빛이 막 살아있네. 막 살아있어. 진짜 산삼이에요. 갑자기 그냥 막 반짝반짝반짝 눈이 빛나고 있어. 그럴만 하죠. 이 귀한 걸 주신다는데. 자 두둑한 인심까지 잔뜩 챙겨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입구에서 뭔가 요란한 소리가 나는 이게 뭐예요? 요거 직접 요거, 만드신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멧돼지나 예. 고라니나 꿩 이런 것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근처에 오지 말아라. 이 파이프 같은 거 재활용하시고 예. 저거는 보니까 밥솥이네. 밥솥 단지 못 쓰는 거.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꽹과리. 아, 이렇게 해서 이야, 사소한 것 하나도 좀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자, 집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죠. 위치 선정부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제가 이제 네. 이리저리 삼을 좀 캐러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돌아다니는 거 그만하고 어디 정착을 좀 해야 되겠는데 삼이 제일 자생하기 좋은 환경이 북동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북동. 정면으로 보면 여기가 북쪽입니다. 오. 이제 배산임수? 배산임수요? 네. 근데 오. 배산임수라고 하셨는데 네. 앞에 저기 저수지가 하나 있잖아요. 저수지 보이시죠? 어? 네. 아, 저 나무 사이로 네. 저기 저수지예요? 네, 저수지.
맞네, 그럼 배상이 무슨 거 맞네요. 예, 그렇죠. 탁 트인 저수지와 울창한 숲이 마주보는 이곳. 전국의 산을 섭렵했다는 자연인이 명당이라 자부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에요? 산속이라 그냥 누추하게 이렇게 이제 비만 피울 수 있을 정도. 그 이거 진지도 그럼 꽤 오래됐겠네요? 이게 2005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아유, 세월이 많이 느껴지네요.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느껴져요. 여기는 창고로, 때는 휴식처로 쓰는 다용도실인데요. 지난 산생활의 역사가 이곳에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저기 뭐 액자에 들어있는 게 다 뭐예요, 형님? 아, 저기 무슨 상장 같은데요? 좌측에서부터 쭉 우측으로 훑어보시면 네. 제 이력서예요. 한국 사냥삼협회 감정위원. 오. 이제 잘 안다기보다는 경험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그만큼 지식이 많으시겠죠? 경험이 그죠? 많이 있어야 돼요. 열정도 있어야 되고 네. 제가 해보니까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옷가지들도 이렇게 다 여기 있고요. 네, 작업보다 네.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 네. 산에 한번 갔다 오면 여름철에는 한 번씩 갈아입어야 되니까. 아하. 대부분의 작업복이 다 저 군복 스타일의 옷이네요, 그죠? 네. 제가 특전사 나왔거든요. 특전사요? 진짜로요? 한강백사장 아가씨들이 나를 반긴다. 아. 무쇠 같은 우리와 누가 맞서랴? 헤이, 헤이. 검은 베레. 헤이. 무적의 사나이. 빰빠밤. 하. 달리 보이시는데요? 그래요? 특전사. 그 시절 생각을 하면 뭔가 의욕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군복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아. 산에 생활하는 데는 군복 이상 따라갈 게 없어요. 산도 다녀오셨고 좀 시장하시죠. 점심때가 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자, 식사 나으러 가시죠. 그러실까요? 네. 자, 식사 준비를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다용도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뭐가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쉬기도 하고 네. 유일하게 이제 잠자는 곳, 숙소. 아, 그 왜 이렇게 멀어요? 사람이 기거하는 집은 남향으로 짓는 게 좋대요. 터가 좀 이렇게 완만하니 여기 짓기가 그러게요. 아까 그 좋은 여건이어서. 여기가 이제 주무시는 곳이군요. 네. 깨끗하고 좋네요. 네, 공간이 협소해서 꼭 필요한 물건만 갖추고 사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화장품이에요? 진공관 오디오예요. 아, 진공관 오디오예요, 이게? 네. 예전에 처음 음향기 나왔던 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진공관은 소리가 좀 달라요? 원음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 소리야, 이거? 원음. 코러스. 진짜 좋은데요? 야, 이런 느낌이구나. 와, 이거 언제 한번 진짜 딱 넉넉히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진짜. 네. 기회가 된다면 네. 기꺼이 한번 감사하죠.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저 허기 달래는 게 우선이죠. 맛있게. 네네. 예. 쌈밥. 쌈밥이요? 예. 좋죠. 쌈밥 한번 예. 드셔보시게요. 예예. 예. 자연에 이대로네요, 그죠? 예. 이대로 그냥 싸서 예. 드시면 되는데. 근데 불은 왜 피셨어요? 예. 불은 이제 더덕구이. 아. 더덕구이는 이 비장의 무기로 해야 됩니다. 비장의 무기요? 네. 아, 이 대나무. 짠. 자, 일단 자르고요. 네. 자르고요. 네. 껍질째 그냥 먹어야 약이 돼요. 아, 맞아요. 근데 이 더덕 같은 경우에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네. 식감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렇죠. 영양을 생각하면. 예, 영양을 생각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지 않냐. 재료가 워낙 훌륭해서 간단한 양념으로도 충분하지만 비장의 한수는 필요하죠. 그 다음에요? 저기 병에 들은 거. 이건 뭐죠? 이거 개복숭아 진액이죠? 야, 냄새 맡고 이제 제가 이걸 맞추다니. 와. 야. 복숭아, 개복숭아 액기스입니다.
이 더덕은 네. 직화구이로 할 거고요. 야, 진한 향의 자연산 더덕. 여기에 불향까지 딱 입히면은 냄새가 아주 예술이겠는데. 약초류들은 너무 많이 구우면 영양 성분이 달아나요. 그러니까 적당히만. 그건 뭐예요? 그냥 물이에요. 월남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싸는 거, 그거를 예. 좀 이용을 하자고요. 그래서 오. 물을 데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물은 이거 너무 뜨겁게 안 해도 예, 돼요. 맞아요. 예. 우선 일단 이거 하나를 이거 하나 드시고 예, 적시고 예. 적시고 예. 곰치를 한 장 놓으시고 곰치요? 예. 예. 더덕잎을 더덕잎을 넣고 더덕도 넣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더덕도 넣고 야 사냥삼도 일일이 이건 뭐예요? 이것도 맞춰봐요. 아까 개복숭아도 맞췄잖아. 이게 추어탕이 아~ 많이 드시는 예, 예, 예. 산초. 예, 산초. 산초 잎이에요. 네, 이거. 이제 비비니까 냄새 나네. 네, 그러죠? 예.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요. 네. 어머나. 오, 솜씨가 있으시네. 솜씨가 있으시네. 자, 예. 자, 짠. 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야, 향이 세다. 와, 진짜 밥 없어도 되는데요. 이게 밥인데요. 아, 맛있네 이거. 이 기대 이상의 맛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아, 자 부지런히 쌈을 싸고, 쌈 싸고 남은 더덕을 올려주면은 이제 뭐 즐길 시간이죠. 아니, 잘 먹겠습니다. 네, 네. 한번 드셔보시죠. 야, 아까 시작의 맛을 한번 딱 보고 나니까 네. 이거 싸는 동안 얼마나 다 함께 먹고 싶었는지 네. 아, 오래 기다렸습니다. 약초 제각각의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자극적이지만 건강한 맛. 그렇죠. 이게 향이 지금 어느 게 센 거죠? 곰치요? 전부 개개인별로 따로따로 다 향을 그래요? 다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냥삼까지 들어갔죠. 더덕에 불향까지 지금 확 이러니까 야 가끔씩 특식으로 네 즐겨 먹는 음식. 아주 좋아. 너무 좋아요. 그 손님 대접을 소홀히 네. 하면 네. 손님이 가신 뒤에 후회한다. 아버님 가정교육 속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특별하신 은택 오셨으니까 가신 뒤에 제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네. 음식도 이렇게 좀 제가 아 그렇죠. 아 역시 쌈은 서로 먹여주는 재미죠.